안녕하세요. 소상 클래식의 피아니스트 김유경입니다. 슈만의 꿈!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텐데 이 트로이 메라의 아 정말 초아프 오랜만에 돌아왔죠? 초보, 아마추어, 프로 어떻게 다른지 가보시죠. 여러분, 초보, 아마추어, 프로 뭐가 달라요? 이거? 아, 그쵸? 많은 분들이 제 얼굴 표정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피아노를 친다는 거, 악보를 보고 친다는 거 어떻게 쳐요? 뭐 박자 맞으면 돼, 음표 맞으면 돼, 악상 지키면 돼, 까짓거 페달도 밟아 이렇게만 하면 뭐 초급 초보에서 그냥 아마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트로이 메라의 듣기는 꿈같이 멀리서 아득하게 아름답게 들리지만 손에 되게 까다롭거든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이 곡을 많이 시도를 하죠. 왜냐면 너무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음악 들려줄 때 아 이 곡만큼 또 제격인 곡이 없죠. 그쵸 여러분, 멋있는 척 하기에, 예쁜 척 하기에.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꿈, 피아니스트를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가장 핵심 키워드 타이밍. 아니고 정해진 규칙, 틀 안에서 약간 밀당이 있어야 돼요. 막 대놓고 밀당은 안 돼. 살짝 미는 것 같은데 땡기고 땡기는 것 같은데 밀고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못 갖춘 마디거든요. 못 갖춘 마디가 뭐예요? 첫 박이 아니고 처음에 세 박은 없이 마지막 비트에서 하나, 둘, 셋, 넷, 원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럼 이 넷은 4분의 4박자만 강약 중간 맞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은 결코 이게 아니에요. 아주 은근히 약하게 하나, 둘, 셋 원에 기대야 돼요. 4 은근히 들어가서 원 기대고 작게 해야 돼. 정말 최대한 작게.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이제 멜로디를 뽑아내면 돼요. 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 사이에 시작해요. 그러면
중간 박에서 그 사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빠지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은근히 또 은근히 들어가. 그치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확 넓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첫 박 나왔다. 아니 되옵니다. 여기까지 파까지 이것만 잘하면 투르멜에 끝났어요. 은근히 파까지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어. 이거야 이 파. 여기 감정을 담아서 그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 주려고 슈만이 이 파를 옥타브 이것까지 더하고 왼손까지 더해서 굉장히 풍성한 코드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왼손의 꾸밈음 이거 아니고 꾸밈음은 그냥 꾸미자. 그쵸? 부드럽게 지나가. 내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타이밍 얘기했죠. 도파파가 아니고 도파한 다음에 약간 도다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잖아요. 그치? 중요한 거잖아요. 기다리기. 여기 악보에 미레 도파 솔라시레 슬로예요. 파솔라도소. 그렇다고 진짜 악보에 충실하게 칠려는 우리 학생들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숨이 끊기잖아요. 멜로디 좀 노래 좀 부르려고 하는데 파 이래도 파 끊기든 말든 그냥 가야 돼. 여기까지 하나예요. 안 끝났어. 솔까지 와야 돼. 약간 아, 그 충만했던 기억들 내 사랑 그 다음에 약간 감정이 싹 빠지는 거예요. 노래해 감정이 충만해. 희망적으로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왼손이 그래 그러자 남자가 왼손이거든요. 얘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랑 약간 얘를 나타냅시다. 아시겠죠? 여기 좀 달라져요. 어, 왜 이렇게 높아? 너무 높아.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돼요. 크게 라를 크게. 그리고 타이밍이 미파라는 그냥 가고 도는 넓잖아.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우리가 점프할 때도 이렇게 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가야지. 핵심은 미파라 도라 이 8분음표 다섯 음이 똑같으면 안 돼. 길이가 도랑 라 사이 간격.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 포인트잖아. 뭉클하고 슬프고 애잔하고 막 가슴을 약간 조이는 것 같은. 그러면 기다려야지 중요한 부분 전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리뷰. 조심히. 느껴요. 코드 느끼고. 조심히 은근히. 기다려! 준비해! 그 다음에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손이 마음껏 노래할 거예요. 파, 아우, 노트, 되게 많다. 아, 코드 치기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힘들면 우리 멜로디만이라도 냅시다. 자, 윗소리만 냅시다. 들리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슈만이 왜 어렵냐면 안에 막 너무너무 생각도 많고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메인은 있는데 계속 혼잣말로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 끼어들게 한다. 그게 슈만의 음악이다. 아시겠죠? 멜로디 나오는데 알토 조금 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얘도 내 나타내주면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테너에서 나도 말할래. 테너가 얘도 얘기해. 도시 솔라시도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 베이스가 그럼 나도 합치면. 베이스가 알겠죠? 막 쟤 나왔다 얘 나왔다 얘 나왔다 얘 나왔다 한 사람인데 네 개의 감정을 이 두 마디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곡이 아름다워. 슈만의 이 트로이 메라인은 어린이 전경 중에 7번 꿈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 전경하면 어린아이들을 위해 쓴 곡인 줄 착각하세요. 슈만이 나중에 아내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클라라가 슈만한테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천진난만하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를 한 것을 토대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어른이 쓴 거예요. 여기에 도돌이표가 있는데 8마디가 지나면 도돌이표에서는 우리가 약간 타이밍만 다르게 하면 또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딱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기다릴 건데 처음에는 멜로디 내잖아요. 아미래도 근데 도돌이표 할 때는 만약에 이거 무슨 소리야? 테너 테너를 노래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도돌이표 했을 때는 내 속 얘기하듯이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슈만 트로이 메라의 꿈 초아프 어떠셨어요? 사실 피아니스트들한테 이거 한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곡인데 저의 오늘 초아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흉내낼 수 있으면 좀 더 아름답게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클래식의 피아니스트 김윤경이었고요. 우리는 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